중국 안후이성 추저우시. 최근 중국 관영 CCTV는 이 지역의 강물 오염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河道 내 漂浮 各种 잡지, 흑색 水体 依然 清晰可见. 마을 사람들의 식수와 연결된 강에 죽은 물고기가 떠다니고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 하지만 정작 더 논란이 된 건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담당 국장은 큰 문제가 아니라며 수질 분석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这方面我也没看到哪个法律法规要求我必须做毒性的分析。 그러면서 대뜸 중국술 마오타이 얘기를 꺼냅니다. 喝死人以后需要对白茅台做毒性分析吗？我认为没有必要。 마오타이는 중국 명주의 상징이자 중국인들의 자부심으로 불립니다. 해당 발언은 중국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의 태도도 가관이었습니다. 환경국 주임은 모르쇠로 발뺌하고 또 다른 책임자는 보고를 받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뭉갰습니다. 현지 언론은 관련 보도가 나간 뒤 29일 이 셋 모두 나란히 해임됐다고 전했습니다.